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물은 서구 중리동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건폐율이 69.4%로 상업지역과 맞먹는 지역으로 건물 연면적이 반올림해서 9단위로 203평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앞에는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1.7평으로 대형 상가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이 넓고 건물 전면 길이가 약 19m로 양방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우선 주차장에서 타 건물들과 차이점이 있고요. 오늘 건물 전체 매매 가격이 16억 5천입니다. 평당 단가가 1,799만원으로 이 인근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건물들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신축이 24억에 나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건물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일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전체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8m 그리고 6m, 8m, 6m 코너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보시면은 공원이 그림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내 집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원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또 킨스로드 패션타운이 또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공단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공단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공원이 있는 관계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건물은 관리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또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이제 91.7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지 면적이 이제 큰 만큼 안에 방 구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게 오늘 건물의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인테리어 이제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1층 상가 면적이 9단위로 약 18평으로 굉장히 크게 상가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활용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외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건축하셨는 분이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물로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대리석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이 이제 동서 길이 그리고 이제 남북 길이가 19m로 굉장히 넓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이제 양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양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주차하는 데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이제 에폭시로 이렇게 칠을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창고 쪽에는 텍스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창고 밑 쪽으로도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건물은 세입자 방에도 방방마다 에어컨 두 대씩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인 세대만 이제 인테리어 꼼꼼하게 해서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건물은 건축주가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그런 건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 방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했는 게 이제 제가 신축일 때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계 담쪽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펜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주차장 보시면 벽 쪽으로 보시면 이제 차량이 대리석을 이제 부딪히면은 대리석이 또 깨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주차 기둥들마다 주차 이제 보호대를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으셨어요. 하나하나 신경 쓰신 게 눈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닥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커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금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커팅도 잘 해놓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유모차라든지 자전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장 스톤으로, 타일이 아니고 이제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어요. 타일 깨짐 현상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이제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3룸 1가구,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 투룸 2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하나, 그리고 투룸 하나, 3룸 하나,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이 공간에 샤시로 이제 문 하나 짜두시면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에 보시면은 에벽주의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방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또 설명을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단이 굉장히 넓은 부지에 공단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있는 거 잘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실이 전혀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층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공원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원에 산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계단 위쪽에 보시면은 태양광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 절약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원룸 6가구, 투룸 5가구, 3룸 3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303제곱미터, 9단위로 91.7평, 건물 연면적 670.64제곱미터, 9단위로 202.8평, 사용승인 2016년 2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5억 7천, 보증금 4억 4,900에 인수가격 6억 3,100만원, 월수익 599만원에 은행이자 16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한 순수입이 43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내 투자 대비 수익률도 괜찮고요. 인수 가격을 6억 3천으로 했을 때 이자 공제하고 433만원 수익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매매 금액 16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원래 16억에 내놓으셨어요. 16억에 내놓으셨는데 바로 이제 내 집에 앞에 보시면은 흰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흰 건물이 신축 건물인데 지금 현재 24억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 건물 금액이 이제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오늘 건물 주인분이 이제 5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5천만 원 금액 올리더라도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매물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차가 10대로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차 10대에 충분히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이제 내 집 바로 앞에 또 주차선이 골목길에 주차선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앞에도 주차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차장에서도 벌써 타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 건물 3룸이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룸이 각 호실마다 보증금 1억 내지 8,500에 지금 세를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축 가격들 보면은 3룸이 2억 정도의 전세가 놓여지고 있고요. 구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증금이 1억 7천에 이제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오늘 건물 3룸 가격을 굉장히 이제 낮게 책정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면 내가 투자했는 돈 2억에서 막 3억 정도까지는 다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서구 중리동 공원을 끼고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